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줄 거예요. 놀림받는 아이와 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위로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거예요. 위로는 누군가 슬퍼할 때 옆에서 마음을 다독여 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잔디밭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키큰 형이 다가와서 따돌리는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말했어요. 야, 저리 가지 못해? 다음에 또 괴롭혔다가는 가만 안 둬. 그러자 괴롭히던 아이들이 도망갔어요.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울지 마. 이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형과 아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풀을 자유롭게 여러 방향으로 그려보세요. 배경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노을 짓는 하늘처럼 표현해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그리니까 참 마음이 기쁘네요. 네, 다 끝났어요. 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키 큰 형이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약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요? 네, 아니죠.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은 누군가가 슬퍼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할게요. 안녕!